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친윤 간담회 가고 중진 빈소 지키고 스킨십 늘리는 한동훈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 대통령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한동훈 대통령 개인의 반대 아냐 의견 내는 게 모두가 사는 길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개인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당 대표로서 맞는 길,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견을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영면접과 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행사에서 이견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이견을 당대표로서 많이 내고 있는데 저는 그게 맞는 것이고 그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내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에선 이견이 가능하다. 저에 대한 조롱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제가 대통령이란 개인에게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정책에 반대하는 자유로운 목소리는 공개적으로 낼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원내대표나 주요 핵심 당직자를 상상할 수 있느냐고 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의 정체성에 대해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둘 다 이뤄낸 유일한 국가이고 국민의힘 역시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를 둘 다 중시한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 아래 서로의 이견을 존중하며 경쟁하고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낼 수 있는 정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AI 혁명의 숟가락 얹고 올라타서 대한민국 경제를 우상향시켜 저희 세대가 겪었던 경제 성장을 할 기회가 남아있다고 본다면서 그 성장의 과실을 우리의 복지를 위해 써야 한다. 그런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최근에 공직자들이 권익위에 신고한 선물 내역을 다룬 기사가 나왔는데 전체 신고자 중에 제가 차지한 게 40%가량 된다. 잣담요 이런 건데 전부 신고하라고 스태프들에게 얘기했다면서 제가 공직을 수행하면서 선물 내역이 나중에 다 밝혀지더라도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기준으로 삼고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스태프들도 이 사람은 무조건 신고하는 사람이구나를 인지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게 되고 공적인 마인드의 기준을 공유하는 집단이 된다며 공적 마인드를 갖추자.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가진 차이는 이견을 존중하고 허용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에선 저에게 반대하고 얼마든지 조롱성 말을 해도 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원내대표 주요 당직자를 상상할 수가 없다. 이것은 큰 차이라며 국민의힘은 건강한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청년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선 분명히 말하지만 국민의힘은 청년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둔다며 정치공학적 인구 구조적으로 청년표를 얻지 못하면 뭘 해도 전국규모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